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은 좀 리오프닝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난주 주말부터 여러 가지 좀 발표가 있었는데요. 일단 우리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지금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재개를 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약간의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 발급 에 대한 더 중단을 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가 나왔는데,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단기 발급을 좀 다시 한번 좀 시작하는 거는 약 40일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달 2일날 좀 발급 중단을 했었는데,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상당히 빠른 확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좀 빠르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, 최근에 좀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세가 좀 보인다는 점, 이런 점을 들어서 지금 이제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한 어떤 중단을 해제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최근에 좀 이제 발표를 보게 되면 지난 10일 날 입국한 이제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한 결과 지금 한 양성률 같은 경우 1.6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일평균 1%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비자 발급에 대해서 대등하게 재개하겠다고 좀 검토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다시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러 지금 이제 경제 업체들이든지 지금 글로벌 전망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경쟁력을 좀 어느 정도 크게 보고 있는 상황,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등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. 지금 이제 IMF 같은 경우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는 4.4%로 왔으나 이제는 이제 5.2% 정도까지 지금 0.8% 정도 높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피치 같은 신용 평가사 같은 경우도 지금 5%대까지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주변국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중국 수입에 대한 어떤 수요는 분명히 확대될 것이고, 이에 따라서 중국으로 어떤 수출이 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, 특히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가 좀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어떤 GDP가 다시 늘어나는,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수요가 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화장품이라든지 뭐 유통, 항공 쪽 관련된 쪽에서 어떤 좀 섹터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,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도까지도 지금 확장되는 좀 모습이 있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리오프닝에 대한 의견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의 어떤 브랜드 기업들과 이제 좀 손을 잡아서 글로벌 시장에 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커머스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회사가 지금 중국의 이커머스 이제 플랫폼 회사죠. 지금 京东.com의 유일한 한국의 좀 국내 1차 벤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京东.com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이제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제2의 어떻게 보면 좀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국 2위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최대 규모의 자체 물류 인프라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리오프닝 관련된 수요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커머스의 어떤 이제 몸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커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23%까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영업이익률도 7% 이상을 좀 달성하면서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런 부분은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지금 상반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,200억 정도를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24%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
뭐 자체적으로 채널을 좀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최근에 뭐 면세점이라든지 로드샵 같은 쪽에 좀 채널을 좀 확장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어떤 이커머스 시장의 어떤 성장률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좀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목표가는 14,800원, 손절가는 1,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청담 글로벌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